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지난번에는 미국의 화폐 판매 사이트인 이베이에 사이트 들어가는 방법과 사용제 동전의 판매 가격과 상태, 동전 세트 구성과 가격 등에 대하여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이번에는 국내 유일의 화폐 감정의 세계적 리더인 풍산 하동양행 사업 안내와 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산 하동양행에 들어가는 방법은 온라인 검색에서 한글로 풍산 하동양행을 검색하시거나 www.풍산.com을 검색하시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으며, 풍산 하동양행에서는 한국 화폐와 세계의 화폐, 기타 수집품 등 하동 쇼핑과 하동 옥션 이용, 화폐 등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래와 이용 방법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용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풍산 하동양행은 1972년에 설립되어 40여 년간 한국의 화폐 수집 문화 정착에 경주하여 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1월에는 세계 소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풍산그룹의 계열사가 됨으로써 40년 화폐 시장 노하우를 기반으로 풍산그룹과의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기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풍산 하동양행은 전 세계 조폐국들의 한국 내 공식 판매권자로 선정되어 세계 각국의 기념 주화를 국내 수집가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올림픽, 피파 월드컵, 엑스포 등과 같은 세계적인 이벤트를 기념하는 주화도 은행 판매를 통해 한국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6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93 대전 엑스포, 2002년 한일 월드컵, 2012년 역수 엑스포,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기념 주화 등 한국에서 발행된 기념 주화에 대한 판매 대행 및 해외 판매를 수행함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한국의 기념 주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있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는 수집가들이 수집가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물리온 주화 및 골드바를 새롭게 소개하기 시작하여 한국 화폐 시장에 새로운 영역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집한 화폐의 가치를 올려주는 화폐 감정, 미국 화폐협회에 의해 공인된 NGC, PMG와 PCGS의 등급 평가와 안전한 캡슐 서비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NGC 주요 소개로는 보안 홀로그램, 바코드, 주화 인증번호를 통한 안정성을 증대하고 부식성 가스와 습기로부터 주화를 보호해주는 무독성 홀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등급 포기는 감정 후 주화의 상태를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주화의 상태 또는 외형을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숫자로 포기된 방식은 1940년대 후반부터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이 등급 포기법이 주화의 상태를 묘사하는 방식 중 주를 이루게 되었고, NGC는 1987년 설립 이후부터 이 방식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리엄 셀든 박사에 의해 개발되어 셀든 스케일이라 불리는 이 표기법은 미국에서 사실상 표준 표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루프 주화도 같은 등급 표기가 적용됩니다. 프루프 주화는 PF라고 표기되며, 프루프 상태에 따라 PL 또는 SP 표기가 붙게 되는데, NGC는 5배 확대 관찰 후 결점이 발견되지 않은 미사용 또는 프루프 주화를 70등급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NGC 등급 기준은 모두 아학과지로 분류되는데 이 분류 방식에 따라 주화의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1등급은 마모가 전혀 없고 유통의 흔적이 없는 동전으로 MS라 하고 숫자 60에서 70으로 포기하고 한국은행 발행 상태라고 합니다. 2등급은 또한 돌출 부위에 가벼운 마모의 흔적이 남아있고 극미품으로 AU라 하고 숫자 50, 53, 55, 58로 포기하고 미유통 앞에라고 합니다. 3등급은 마모가 있지만 주요 도화는 명확하고 돌출 부위의 중간 단계에 마모 상태로 미품으로 XF라 하고 숫자 40, 45로 표기하고 유통 앞에 상태라고 합니다. 4등급은 많은 부위의 중간 정도의 마모가 있고 높은 돌출된 부분은 심한 마모 상태, 주요 도화는 남아있고 하품으로 X라 하고 숫자는 12, 10으로 포고하고 하품 상태라고 합니다. 5등급은 VG라 하고 주요 도화는 윤곽이 보이나 또한 대부분의 심한 마모 상태이고 6등급은 G라 하고 평평하고 도안의 윤곽만 알아볼 수 있는 도안의 일부가 희미한 상태이고 7등급은 AG라 하고 평평하고 도안의 윤곽만 나타나고 테두리 일부가 마모 유술된 상태이고 8등급은 FF라 하고 평평하고 도안의 윤곽만 알아볼 수 있으며 테두리 구분 불가한 상태이고 9등급은 PR이라 하고 심한 마모 바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등급 이상의 상태는 동전으로서의 낮은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이니 수집한 동전을 잘 살펴보시고 평가해 보시기 바라고 수집한 동전 중에 희귀 동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시고 싶으면 봉산 하동량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국내 유일의 화폐 감정의 세계적 리더인 풍산 하동양행 사업안내와 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에 대한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우리 동네 동전마켓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관리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동전 거래에 관한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 상단에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